안녕하세요 믹스 가족 여러분. 어느덧 12월 2021년 마지막 이렇게 OM을 맡게 됐는데요. 오늘은 한가득 이렇게 지금 책상 한번 보여주실 수 없나요? 네, 한가득 준비했습니다. 미리 보는 1월 시제품 뉴스레터라고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초대 손님 모시고 시작할 건데 제가 A라이브 혹시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창민경 사장님이 A라이브에 넌스틱 프라이팬 같이 패널로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같이 한번 어느 정도 시간 되실 때까지 오늘 다른 미팅 계셔가지고 미리 가셔야 되니까 거기까지 한번 같이 진행을 해주실 거죠? 네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차민경입니다. 네, 같이 함께 반갑습니다.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기대되시죠? 자, 오늘 되게 바쁜데요. 먼저 오늘 이제 곰국이 준비되어 있어요. 다들 어떻게 우리 사골국 나오기 전에 우리 된장국이랑 네네네. 회장국 네네네. 아니죠? 또 그 미역국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맛있었지만 특별히 좋아했던 게 저는 시래기 해장국. 네. 맞아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곤드레 된장국을 네. 정말 좋아하고요. 맞아요. 좀 바쁠 때는 좋았던 게 뭐냐면 그 된장국에 1분이면 되잖아요. 맞아요. 딱 한 다음에 밥을 꺼내서 그냥 그 안에 풍덩 담그는 거야. 그리고 그냥 말아서 딱 주면 네. 한 그릇 음식으로 진짜 네, 맞아요. 아주 맛있고 그냥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서 맞아요. 진짜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도 그 한 3개 정도를 이렇게 냄비에 넣고 물을 넣은 다음에 이제 끓여서 하면 정말 깜짝 같잖아요. 그냥 맞아요, 내가 끓인 맞아요. 것처럼. 그리고 네네네. 제 소비자도 감동은 그 뭐죠? 그 시래기 말고 해장국? 네, 해장국. 해장국을 거기다 이제 남편이 술 먹고 왔을 때 끌어놨더니 아침부터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런 건데 어머 드디어 곰국이 나왔습니다. 네, 곰국. 네, 진짜 곰국. 기다렸죠. 네. 네, 정말 기다렸어요. 네, 다 같이 이게 1월 4일 날 다 같이 출시가 될 거라서 네, 1월 4일 날 다 출시가 될 거라서 한번 달력을 PPT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1월 달에 얼마나 푸짐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머나? 네, 네. 1월 4일 날 이렇게 원포원 선물 세트가 출시되는데 여기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자, 다시 넘겨주시고요. 1월 4일 날 이게 다 원포원 출시가 되는데 기다리셨던 된장국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다 진미 즉석국 네네. 여기에 나왔던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왜 갑자기 어떤 거 미역국이랑 같이 있었던 게 뭐죠? 채팅창에 혹시 누구 산채나물 즉석국이 아닌데 미역국과 네네. 네. 네, 갑자기 생각이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국 많이 기다리셔서 특히 이제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이제 방학이 시작하는 동시에 정말 쟁겨놔야 되는 아이템으로 제가 추천을 드려요. 아, 네, 북엇국, 황태북엇국. 네, 감사합니다. 황태북엇국 정말 여기다가 계란과 두부 넣어서도 정말 먹었다. 제가 뜨거워졌는데 감사합니다. 네, 네, 북엇국. 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거 잡곡 세트가 나왔는데요. 이제 네네. 리비전 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진짜 이 잡곡 세트를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알지만 정말 이 알도 되게 통통하고 정말 깨끗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할 게 많아가지고 또 다음을 넘어가면 자 이게 처음 보는 거예요. 꿀요. 네네네. 혹시 저도 사실 이거 못 먹어봤거든요, 여러분. 우리 향이라도 한번 맡아볼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지금 퍼먹고 되나? 싶지만 네. 네. 여기 지금 보면은 이 꿀이 한번 네, 제가 한번 좀 열어줄게요. 네. 네. 꿀이 제가 이제 카탈로그 여기 보면요. DMZ 지역에서 네, DMZ 지역에서 채밀해 가지고 한국 양봉 협회 1등급 네, 1등급 받은 아카시아 꿀과 야생화 꿀. 네. 이거는 야생화 꿀이네요. 어머, 어떡해 여러분. 정말 진한 꿀 향기가 나네요. 그 꿀 네. 뭐죠? 벌꿀 집. 네, 네, 맞아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이제 퍼먹고 싶은데 이걸 아시고 스파츌라를 안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 왜 우리가 꿀 되게 고급지게 우리가 덜 때 꿀 이렇게 그 나무 스틱 네네네. 그거를 제가 고급지게 표현은 못하겠네요. 그 꿀 스틱 아시죠, 네네네. 여러분? 그거를 준대요. 그거를 같이 주니까 이것도 선물 세트로도 정말 괜찮겠다. 네네. 곰돌이 푸우에 나오는 꿀 스틱 아, 걔 생각이 드시죠? 곰돌이 푸우에 나오는 꿀 스틱 하니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자, 다음은 발효 식초랑 선물 세트인데, 식초는 여기 이 자리에는 없지만 저도 한번 써보니까 진짜 그 식초의 그 샐러드나 이런 거 넣었을 때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식초가.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선물 세트로도 정말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너무너무 기다리셨던 또 고등어와 삼치도 있어요. 어떻게 고등어 삼치 할 얘기 많으시죠, 혹시? 아, 그렇죠. 네. 이거는 늘 나오는 게 아니니까. 네, 나왔을 때 정말 딱 쟁여야 되는 네. 제품이잖아요. 일단은 퀄리티가 너무 좋으니까 삼치도 그렇고 고등어도 그렇고 정말 저희 집에서 반찬으로 먹기에는 맞아요. 건강하면서도 진짜 퀄리티 높은 일반적인 마트에서 사는 고등어랑 삼치는 너무 다르죠. 진짜 질이 다르잖아요. 네, 삼치 같은 경우도 진짜 너무 깨끗하고 아이들이 뼈 없이 그냥 착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진짜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린내 안 나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비교가 됐던 거는 저희 시댁에서 시어머님이 저희가 이제 사드리고 그제 그 다 드신 다음에 홈쇼핑 보시다가 50개 몇 얼마 이제 그런 걸 사신 거예요. 어머,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었어. 진짜. 그래서 그 말로는 말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주 앞바다에 먹을 만한 고등어는 아메이가 다 가져갔다. 이런 얘기를 네. 부사장님께 만났을 때 부사장님께 들었었는데 정말 그 통통하고 길이가 되고 정말 그 정도의 퀄리티 있는 고등어를 정말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거는 생각하는 순간에 엄마 보내드릴까 하다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가미김. 아, 제가 이 자리에 없어서 제가 못 들고 왔어요. 네. 무가미김 혹시 하실 얘기 있으세요? 아, 무가미김이야말로 정말 딱 네. 나오는 시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1년에 정말 딱 그 시즌에 우리가 사지 않으면 그 다음에 계속 살 수 없는 그 다음 년을 기다려야 되는 제품인데 김이 소금이랑 그런 어떤 간이 안 되어 있는 무감이잖아요. 네. 무감인데도 이렇게 김이 맛있을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우리 아메이서 나오는 걸 먹고 처음 알았어요. 보통 우리 무감이 김 사서 잘 먹지도 않지만 너무 맛이 없으니까 김 쌀 때 먹네. 그렇죠. 김밥 쌀 때나 네. 먹지 언제 먹어요. 근데 맞아요. 다른 애들을 먹어보면 너무 맛이 없으니까 사실 뭐 간장에 찍어 먹는다든지 뭔가 다른 무언가에 곁들여서 먹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무감이 김은 정말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싸 먹어도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 네. 정말 그거 동의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채팅창에 맛있어요 밥도둑 김 정말 밥도둑이라고 정말 그러는데 진짜 저 이것도 사실 그 접어먹는 김밥 한동안 되게 유행해가지고 봤더니 어머 한 뼘이 더 커요. 한 뼘은 좀 너무 오바다. 한 엄지 손가락 정도가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접어먹는 김밥보다 막 질질 흘리는데 아미 김 같은 경우에 정말 커가지고 넉넉하게 먹을 수 있고 이거 한 마디 더 추가하고 싶은 게 뭐냐면 김이 이거 우리가 초사리 김이거든요. 여러분 초사리 아시나요? 초사리? 네, 처음에 이제 15일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건데 저도 이제 그 공부를 해봤더니 김이나 이런 미역 이런 게 이제 포자로 기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머리카락이 이제 계속 길어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머리가 이렇게 자라나면 또 자르고 또 기르는 또 자르고 이러잖아요. 이 초사리 김은 한마디로 이렇게 아이 배낸 머리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야들야들해서 샐러드로도 너무 괜찮고요. 샐러드 혹시 드셔보셨어요? 미역 샐러드? 미역 샐러드 네, 만들어 먹고 두부 위에다가 막 그 미역 샐러드 먹어도 맛있고 그리고 되게 신기한 그게 야들야들한데 오래 끓여도 퍼짐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미역도 그렇고 김도 그렇고 정말 있을 때 미역은 지금 사실 수 있지만 김 같은 경우에 정말 시즌 상품이기 때문에 있을 때 겟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참치랑 뭐 라임트리 설 세트 있는데 1월 4일 날 라임트리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메이에서는 매실원, 매실엑기스, 매실원 그리고 레몬 레몬이래 유자 그리고 복분자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세 개 중에 2종을 사면 매실원 한 이렇게 한 버틀이라고 하나요? 네, 한 병을 선물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설탕이 아니라 올리고당에 이제 잰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따뜻하게 먹어도 요리에 넣어도 되게 좋으니까 하나 생각을 해놓으시고 1월 4일 날 놓치지 않고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날 선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설날 선물로서 정말 다양한 구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분한테는 이거 드리고 어떤 분한테는 이거 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또 고를 수도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이거는 진짜
진짜인데 설날 전에 한 3, 4일 전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죠. 진짜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단종 네. 품절이 되죠. 품절 네. 너무 많이 나가서 막 만들어 놓고 이렇게 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해 놓으시면 네. 좋겠고요. 네. 자, 진짜 기다렸습니다. 정말 기다렸습니다. 이게 넌스틱 프라이팬. 네. 넌스틱 프라이팬. 넌스틱 프라이팬. 네. 너무 이뻐요, 일단. 네. 그쵸. 네. 여기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가지고 겉부분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기존에 나오던 그런 뭐 마트에서 파는 코팅 후라이팬하고 아예 다르고요. 일단 너무 다르죠. 네, 안에 네. 내부부터 시작해서 이 재료들이 다 다르고 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통 그것도 네, 오중으로 네. 되어 있어서 퀸 냄비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을 여기 안에다가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진짜 다른 후라이팬하고 제가 다르더라고요. 사용을 해보니까. 그래서 사선 체험하셨을 때 네네네. 제가 A라이브 사실 좀 받긴 봤는데 네네. 요리도 직접 해보시고 그랬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네네. 어떤 게 좋았는지 한번 네네. 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출시되기 전에 제가 이제 사전 체험을 미리 해보게 됐는데 저희가 지금 사이즈가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김경 사장님 진짜 손바닥만한 어떻게 보면 얼굴? 우리 김경 사장님 워낙 소두여서 김경 사장님 얼굴만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정말 조그마한데 그래서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가볍기도 하고 아이가 이걸 가지고 요리해 먹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아이가 있는데 초등학교 지금 이제 고학년인데 혼자 뭐 간단한 거 뭐 계란 후라이라든지 그런 거 정도는 당연히 그냥 할 수 있거든요. 집에서 예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건 뭐냐면 보통 원래 기름을 좀 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열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데 얘는 그 기름을 두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 네. 코팅이 정말 매끄럽게 되어가지고 기름 한 방울 넣지 않고 계란 후라이를 하면 계란이 그냥 뚝 하고 딱 잘 떨어져요. 들러붙거나 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기름을 사용하게 됐을 때 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린아이들이 사용을 하기 사실 좀 위험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해서 안전하게 좀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팬케이크를 여기다가 구우면 딱 팬케이크 사이즈로도 너무 적당해요. 완전 팬케이크 사이즈네요. 네, 진짜? 완전 팬케이크용 사이즈죠. 근데 팬케이크를 딱 구워보시면은 여러분들 깜짝 놀라는 게요. 정말 그 팬케이크 그 겉포장지에 있는 그 이미지 사진 있죠? 네, 그런 네. 팬케이크처럼 구워져요. 아, 깔끔하게.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구워지자? 그 굽기의 그 정도가 얘가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중앙이랑 가장자리가 똑같은 열을 받아서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이미지 사진 찍는 것 같은 팬케이크가 되더라고요. 정말 너무 맛있어요. 아, 계란 후라이 네. 먹는 집은 다 산다는 넌스틱 프라이팬이랍니다. 네, 진짜 계란 후라이 없이는 네. 아이 키울 수 없는데 진짜 지금 화면 보고 계시는 대로 이종이에요 진짜 맞죠? 네. 이게 저는 그 가격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이거 작은 거 하나가 89,000원 해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F4 뭐 이제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이런 게 밑에만 삼중이거나 그리고 이제 넌스틱 프라이팬인데 이거 사실 그리고 이게 어저께도 어떤 분이 그는 이게 이 어이구 설거지가 정말 쉬울 것 같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막 울퉁불퉁 해가지고 설거지도 되게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보면은 일단은 이 사이즈 정도 되면 10만 원대인데 놀라지 마세요. 이게 두 개 네. 무려 두 개 이거 합쳐가지고 89,000원이죠. 네. 근데 심지어 PB도 49,000 PB. 네. 거기다가 혹시나 사이즈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우리가 가정에 많이 쓰고 계시는 대형 프라이팬 이제 보통 프라이팬이 28cm거든요. 28cm인데 여기에 요거가 24cm. 그죠? 가장 작은 네. 계란 후라이랑 네, 요렇게 볼까요? 이렇게 드릴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28cm, 24cm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좀 달라진 거는 통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 오중으로 됐기 때문에 앞이나 옆이나 아래나 위나 옆이나 다 똑같이 위는 없네요. 네, 옆에까지 다 같이 뜨끈뜨끈하게 다 같이 익어줄 수 있다라는 건데 정말 이거 아까 차민경 사장님이 네. 이거 미리 써보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선물 세트로도 정말 생각 많이 하고 계신 맞아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이거 지금 설 선물 세트로 드리면은 진짜 받은 사람 입장에서 너무 맞아요. 좀 너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좋은 거를 라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너무 좋은 거긴 한데 저는 그렇게까지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어서 네, 네. 좀 귀한 분들한테 드리기 너무 좋아서
이번에 나오면 저도 선물용으로 좀 지금 몇 세트를 사려고 그러거든요. 시중가 네. 진짜 10만 원 이상은 되는 거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네. 하나에 뭐 거의 8만 9천 원이라고 해도 이게 지금 가격이 괜찮은데 두 개의 그 가격이기 때문에 네. 네, 정말 괜찮죠. 아, 좋습니다. 이렇게 진짜 빨리빨리 요리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어,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새해 뵐게요. 네, 저는 또 다음에 네. 뵐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넌스틱 프라이팬 보시고, 와, 진짜 이거 지금 선물 세트로 뭘 하시나 이런 게 되게 많으신데요. 자, 이제 연말입니다. 연말이고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하는데, 이게 스탑이 안 되는 게 있죠. 아이들. 네. 아이들 성장은 계속 돼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은 계속 먹고 계속 챙겨 줘야 되고 엄마들은 그렇게 되는데요. 자, 우리 성장을 준비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뉴트리알트 건강 성장 겨울방학 프로젝트. 자, 제가 사실 이번 여름방학 때 실시했던 건강성장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우리 아이 이제 첫째 아이 데리고 한번 해봤었는데요. 우리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 제가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정말 최대 아이들도 다 알아요. 제가 엄마가 원하는 건 뭐 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든지 다 늦게 뭐 공부도 조금 늦게 하면 힘들긴 하겠지만 늦게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건 다 얼굴도 뭐 고칠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키는 그때만 예 우리도 성장 호르몬은 나오고 있는 거 알지만 성장판이 닫혀서 우리가 못 크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클 수 있는 게 성장 기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면 프로그램이 아이들 인바디를 한 다음에 그리고 뼈 사진을 찍어서 가면 이거를 다 분석을 이렇게 해주거든요. 해주는데 그때 알았어요.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게 정말 비싸다. 네, 정형외과 가면은 뼈 사진 찍는 거는 2만 원이면 되는데 이렇게 평상 성장판이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이런 거를 봐주는 것만으로도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떤 데는 12만 원 되는 데도 있었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프로그램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업그레이드 됐어요. 업그레이드 된 게 뭐냐면 스마트 디바이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실물은 없고요. 어떤 거냐면 인바디 측정할 수 있는 건데 체지방이랑 그 다음에 근력 그렇게 저기 손으로 보시는 거 나죠. 손으로 딱 집으면 여기 미세 전류가 흘러서 우리 몸에 있는 체지방과 근육량 이런 거를 측정을 해주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아이폰 워치라든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수면 분석을 해주는데 이 아이가 단순히 몇 시간을 잤지 이런 게 아니라 깊은 잠을 몇 분을 잤고 뒤척임은 몇 번 있었고 이제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준다 그래요. 그리고 24시간 활동량을 체크를 해주는데 저는 더 좋았던 게 뭐냐면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넘기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 지난번 우리 프로그램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 아이들 안 내려도 되는데 네. 아이들이 프로그램 한 아이들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런 우리 대한민국 남자아이들 또래 대비해서 20% 상회한 성장이 나왔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23% 상회한 성적이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3개월 동안 이렇게 집중을 해서 아이들 영양 상태, 건강 상태, 잠 이렇게 체크를 했더니 아이들이 정말 잘 컸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좀 컸는데 체중 측정을 못 해가지고 이제 선물도 못 받았는데 아무튼 그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면 네. 하게 되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같은 경우 지난 프로그램 했을 경우에 아이들한테 이제 PC로 이렇게 등록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그게 조금 불편했죠.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을 해서 아이랑 어머니랑 같이 스마트폰으로 같이 앱을 구동을 해서 엄마가 아이 거를 다 실시간 체크도 할 수 있고 아이의 성장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면 체크라든지 활동 체크라든지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어떤 거를 해주게 되냐면 그런 앱에서 시간별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너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도 그랬지만 저는 이제 사업을 하니까 소비자들 아이들도 누구야 지금 물 먹을 시간이야 먹었어 이제 이런 거를 이 앱에서 또 챙겨준다고 합니다. 너무 좀 좋은 소식이었고요.
그리고 미션 수행부터 이제 자녀들 성장 관리를 앱 하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프로그램 참여 모니터링 할 수 있었고 성장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데일리 미션이랑 위클리 미션이 있어서 12주가 지나면 이 미션을 해서 획득한 그런 포인트를 쌓아서 그거에 대해 또 맞는 상품도 준비되어 있다니까 아이들 처음부터 끝까지 잘 참여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데, 이게 이것 또한 사실 엄마가 하는 것보다 아이가 직접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획득을 포인트 획득하는 그런 재미로 같이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워치를 차고 하루 종일 하면서 영양 상태나 활동량, 수면을 보는데, 사실 성장해 봤을 때 유전적으로 받는 거는 30%가 넘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영양 잘 먹고, 그리고 잘 운동을 하고 활동, 그리고 잘 자고 수면을 체크를 해주면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다는 거를 지난번 그 프로그램 때도 봤는데, 이번에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출시가 1월 6일이고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빨리 받아서 일단 빨리 등록을 하셔야 돼요. 저도 지난번에 봤더니 그냥 빨리 산다고 그냥 끝이 아니라 빨리 등록을 한 다음에 그 아이들 성장, 뼈 성장 이렇게 체크해주고 이런 거는 한정 수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일에 받았다 이제 그러면 빨리 이제 그 예약을 하시는 것부터 먼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바디 측정하는 예약과 동시에 이제 오픈 클래스로 진행이 되는 그런 운동 프로그램, 이런 거는 다 줌으로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다 활동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끝나게 되면, 이렇게 12주가 다 끝나면 우리 아이들은 뭐 키가 컸건 체지방이 빠졌건 늘었건 뭐 이렇게 다 똑같이 일단 수고했다고 리워드 바우처를 7만 원 그대로 모든 아이들이 종료, 그러니까 시작할 때 최초 측정, 그리고 지금 영양 분석 NQ 검사, 그리고 체중 측정 이런 거를 다 완수를 하게 되면, 그 전에 이제 미션 수행은 안 하더라도 일단은 리워드 바우처 7만 원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 못했다고 하더라도 재참가 응원 바우처 5만 원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지난번에 했을 때 아이들이 주는 이 되게 너무너무 푸짐한 이런 상품이 되게 매력적인 건데요. 일단 아이들 뉴트리 키즈와 두 가지 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키즈 플러스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 66만 8천 원인데 이제 3개월인데요. 따로 사게 되면은 25만 원을 사야 되는 인바디 밴드 저거를 이제 15만 원 업차지해서 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 외 받는 제품이 거의 10만 원 정도가 되는 거라서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그리고 틴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틴즈팩, 아이들이 물로 삼킬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였고, 틴즈팩과 뉴트리 프로틴 3통, 그리고 3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유산균 한 팩, 대용량 한 팩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똑같이 들어가는 건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뼈 성장, 뼈 나이 측정을 이렇게 측정을 해서 내가 이 우리 아이가 진짜 지금 잘 먹으면 크는 건지 아니면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같이 고려를 해가지고 보실 수 있는 거라서 되게 괜찮았어요. 저희 아이의 경우에는 만 나이 11세, 네, 11세 1월이었는데 만 그 뼈 나이가 10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는 아이는 앞으로 더 조금 더 늦게 자랄 수가 있으니 잘 먹으면 된다, 이런 솔루션까지 나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혹시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혹시나 확인이 되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유산균은 넘어가겠습니다. 유산균 제가 앞에 이제 우먼 그 W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 현장에 지금 나와 있어요. 아직 저는 이제 맛은 보진 못했는데 맛을 본 분들이 그렇게 특별한 맛이 이제 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왜 우먼스로 따로 여성들을 위한 유산균이 왜 나왔을까요? 제가 이 유산균을 나온다고 얘기를 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 질염을 알아봤다, 이렇게 냉이 많이 나와서 힘들었다, 아니면은 생리 전후로 힘들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같이 이번에 준비가 되는 게 LA, 여기 보면은 아래쪽에 보면 LA14 저기 락토바실러스, 이제 그 저 제품 저
프로바이오티스가 질 건강에 도움되는 유익균인데 사실 그 전에 여기 365 밸런스 위드인 365에도 1억 마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40마리로 40억 마리로 이제 추가가 된 거고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11일 날 밸런스 위드인 365가 출시가 됩니다. 그 전에 이제 1월 4일 날 밸런스 위드인 W가 4일 날 출시가 되는 건데요. 그 두 개를 조금 분석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365에 들어가 있는 BL04 같은 경우에 1억 마리에서 20억 마리가 추가된 21억 마리로 이제 추가가 되는데 이 프로바이오티스 같은 경우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호흡기 증상의 발현을 낮춰주는 거죠. 요즘에 코로나로 정말 이제 힘든 상황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호흡기 증상의 발현을 낮춰주는 그런 유산균으로 특화된 거라서 거기가 지금 이제 추가가 된 거고요. 그런데 가격은 이제 1만 원밖에 올라가지 않았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LA14 같은 경우에 밸런스 위드인 W에는 40억, 그 다음에 밸런스 위드인 365에는 1억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위에 보시면 HN019 같은 경우에 비피도 박테리움, 어른이 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대장에 이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비피도 박테리움이 많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밸런스 위드인 365의 특징은 락토바실러스도 있지만 비피도 박테리움이 더 추가가 더 많이 됐다, 네, 증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HN019 같은 경우에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바이오티스이기 때문에 사실 이 365 같은 경우에 뭔가 면역을 증대시켜주고 그리고 호흡기 곤란, 호흡기 증상을 이제 발현을 낮춰주고 그런 걸로 쓴다시면 만일에 내가 좀 질염이 잘 걸리고 그렇다 그러면은 추가로 밸런스 위드인 W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더블엑스도 잘 드시는데 뭔가 감기가 걸렸다 지금 아세로라시 같은 걸 많이 드시기도 하고 그리고 손발이 차갑다 겨울에는 조금 더 세몬 오메가3를 더 챙겨 드시기도 하는 것처럼 때에 따라서 이렇게 유산균은 추가로 이렇게 드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다음에는 이거는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밸런스 위드인 슬림핏 이거는 이제 체지방 감소에 도움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 5월에 우리 모두 다 기다리고 있죠. 마일랩 우리 정말 엉아를 채취를 해서 나한테 맞는 유산균이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발전해 나간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되시죠. 네, 유산균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나한테 맞춰서 나한테 맞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유산균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달에 1월 17일 날 준비되어 있는 아티스리 스킨 피트니스. 뭔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건데 뭔가 아티스리랑 뭐가 연관이 되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여기 보면 바디 코어 근육도 이렇게 식스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뭔가 왜 요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필라테스를 하거나 그러면 안 쓰던 근육을 쓰거나 뭉쳐 있는 근육을 뭔가 이렇게 자극을 해가지고 이렇게 탄탄하게 이렇게 뭔가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도 사실은 여기 피부 겉가죽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근육을 다 봐야지 근육을 운동을 해줘야지 이렇게 동안을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에서 준비한 아티스트리 피트니스 프로모션이 세 가지 옵션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그 니즈를 먼저 파악을 해보도록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얼굴 구조 같은 경우에 뼈가 80%래요. 근데 너무 또 슬프게 이 뼈랑 근육이 나중에는 점점 내려앉아가지고 이 흉곽이나 이렇게 이 얼굴 외곽들이 많이 바뀌면서 많이 늙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티스트리에서는 근육 운동하는 거를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해줬는데요. 제가 어저께 이제 그런 A라이브랑 아메 영상을 이렇게 많이 봤더니 되게 재밌는 거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강화할 거 강화를 하고 없앨 건 없애고 그리고 채워줄 건 채워준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페이셜 코어 근육.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이렇게 우리 뭐 스쿼트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얼굴 근육 운동을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는 막 이런 걸 했었잖아요.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그냥 할 게 아니라 하관에 힘을 빼고 한번 해보실까요? 하관에 힘을 빼고 힘을 빼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힘을 빼시라고 했더니 저도 어저께 힘을 빼 이렇게 무표정 해봐 이랬더니 이랬거든요. 근데 무표정 하고 있는 입을 다물고 있는 그 자체도
근육이 쓰이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메이크업을 하다가 이렇게 아이라인 여성분들 우리 이렇게 마스카라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그 표정에다가 여기에다가 광대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힘들면 본사에서 본사 교육에서 어떤 걸 제시를 해줬냐면 이런 나무 스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명암 같은 거를 살짝 무겁지 않은 얇은 거를 딱 잡아요. 잡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들어야 돼요. 치아를 딱 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볼터치 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진짜 한 5분간 있었더니 여기가 막 달달달달 떨리더라고요. 지금 줌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집에서 다들 이렇게 다 같이 웃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 앞볼 근육을 키워가지고 여기 왜 엉뽕 넣는 것처럼 여기가 근육이 탄력이 되면은 더 이렇게 아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가 될 수는 없지만 베이비들 생각을 하면 여기가 통신통신하잖아요. 그래서 베이비는 될 수 없지만 베이비 페이스로 만들어 보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뺄 건 이제 빼는 건데 살려줄 건 살려준다. 이건 뭐냐면 피트니스 이렇게 앞볼 근육을 올렸어요. 올리고 나서 볼륨 리프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잘 안 넘어. 볼륨 리프팅을 한 다음에 V업 실루엣 살려주는 건데 요거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받으셨죠? 받으셨죠? 죄송해요. 이 블루밍 슬림핑 마스크 쓰실 때 요렇게 그 스크래퍼 네 스파츌러로 쓸 수 있는 이 제품을 네 쉐이퍼 네 스파츌러도 쓰고 이제 쉐이퍼로도 쓰는 이 제품을 가지고 쓸 수가 있는데 요거를 좀 이따가 설명은 해드리겠지만 오일도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거를 충분히 이제 바르신 다음에 요렇게 턱 움푹한 부분을 턱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쭉 여기 이쪽 부분 턱에다 대고 여기 꺾 웃는 거 있죠? 여기 이 근육까지 쭉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줬는데 어떻게 내려야 되냐면 여기 보이는 가끔 안 보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잘 찾으면 원래 다 있거든요. 살에 묻혀가지고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여기 쫙 접히는 게 여기 잡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내려와야 되니까 턱에서 올라간 다음에 쫙 옆으로 보내고 쭉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턱을 올린 다음에 올려주고 다시 내려주고 그래서 위 아래 이렇게 해서 본사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중요한 거는 여기 뭉쳐짐 없이 저도 지금 비춰주는 거 보면 여기 막 짚혀가지고 울룩불룩한 게 보이는데 그런 거 없이 여기는 살리고 여기는 없애주고 그렇게 해주면 동안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피부에 영양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영양 넣어주는 게 이게 스킨 뉴트리션이죠. 정말 저는 이번에 정말 역대급으로 제가 여기 잡히는 게 쌀만 잡히네요. 역대급으로 정말 최고 제품인 것 같아요. 폼 클렌징부터 쓰면서 와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거든요. 근데 이전에 아티스트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폼 클렌징부터 바꾸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요 폼 클렌징부터 스킨 그 다음에 에센스 바르시고 그리고 로션 이렇게 지금 여기가 안 잡히시는군요. 그죠? 네. 여기 자 네. 근데 여기서 지금 프로모션을 그냥 보여드리고 얘기해야 되네요. 잠시만요. 네. 네. 아니요. 저기 네. PPT를 보여주세요. 네. PPT 보여주세요. 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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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우리가 1월 17일 날 정말 이렇게 딱 대기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또 나왔습니다. 네. 다시 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찾아오는 더마소닉을 정말 9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는 스페셜 프로모션인 건데요. 우리가 파워 피트니스 여기 더마소닉 포함해서 28만 8천 원에 구획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처음 보는 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 바로 보시면 파이토 캡슐 오일입니다. 파이토 캡슐 오일. 저도 이제 오늘 처음 봐가지고 조금 전에 이제 발라봤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이게 마치 진짜 우리 그 이 스킨 뉴트리션 처음 나오기 전에 아, 향 너무 좋아요 하는데 무슨 향일까? 막 무슨 향일까? 막 했던 그런 느낌이실 것 같아요. 진짜 그거랑 약간 다른데 바르는 순간 와, 이거 정말 뭐야 이제 이랬거든요. 이렇게 보면 안 잡히겠지만 혹시나 이게 어떻게 딱 떨어지면 실리콘처럼 딱 떨어져요. 네. 오일 맞아 이거? 오일 맞아 이렇게 할 정도로 실리콘처럼 딱 떨어지는데 중요한 건 전혀 번들거리지 않아요. 여기 화면상에 좀 잘 안 보이시죠? 전혀 번들거리지 않고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그 쫀쫀한 에센스 바른 느낌? 네. 그래서 이거를 어느 단계에 쓰시냐면 스킨 바르시고 그 다음에 에센스, 비타민C 와일드얌, 뭐 이렇게 비타민C 히알루론산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로션 바르시고 크림으로 마무리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셜 오일을 사용하시면 되겠는데 그 아까 우리 근육 운동 했잖아요. 그러면서 슬림핑, 블루밍 슬림핑 마스크를 통해서 마스크로 이렇게 마사지를 하시라고 블루밍 슬림 마스크에다가 리프팅 퍼밍 울트라 리프팅 크림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보시면 아 나는 뭐 크림이 있어 나 딴 거 쓰고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냥 이거를 사셔가지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 그냥 아침에 사시고 재생은 언제 된다? 저녁에 되잖아요. 저녁에는 아티스트리 제품으로 한번 재생 라인으로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진짜 이번에 이렇게 혁신적으로 준비된 가격은 없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면 다머선이 포함돼서 28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토 캡슐 이번에 이 본 제품이 들어갑니다. 본 제품 요거의 본 제품에다가 그리고 리뉴잉 미니 3종 세트 그리고 퍼밍 울트라 리프팅 크림 미니 근데 굉장히 오래 쓰거든요. 그리고 부스팅 인퓨전 미니, 그리고 트리플 V업 리프팅 패치 3개 들어가 있는 걸로 해서 소비자 밸류 가격이 한 56만 원 정도를 주는 거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는 더마소닉이 있다? 그러면 코어 피트니스 세트로 준비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는 리프팅 크림이랑 뭐 크림들은 다 있어, 퍼밍 크림 다 있어 하시는 분들은 히알루론산, 비타민C 히알루론산 트리트먼트를 사용해가지고 V 패치업 같이 해서 17만 2천 원에 소비자 밸류 18만 원 상당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와, 제가 이 많은 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준비하느라고 네, 제가 빠진 게 없나 이렇게 걱정이 될 정도인데요. 여러분들 진짜 정말 준비되어 있는 1월에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1월 6일 날 우리 건강성장 아이들 성장은 진짜 때가 있기 때문에 1월 6일 날 건강성장 프로그램과 1월 17일 날 아티스트리 스킨 피트니스는 지금 오늘로 지금 끝내지 마시고 꼭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하신 분들과 함께 아티스트리 부스를 가셔서 이거 파이토 캡슐 오일 한번 진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것으로 2021년 OM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아메이 이 좋은 제품들로 어떻게 사업이 또 가능한지 알려주실 분이 네 나오시겠습니다.